자, 그래서 해리 통문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What does your boyfriend look like? 그 다음 뭐라고요? Look like. 오케이, 그래서 your boyfriend는 안만 길어봤자 무슨 격? 무슨 격? 굿. 계속해서. Blue eyes. 생김새를 물을 때 여러 가지 표현 중에 뭐눈 색깔이 파랗다라고 얘기하는 거, 생김새를 얘기하는 게될수 있겠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You have some fruit. 오케이, 그래서 이번에는 아까 전에는 생김새 묻는 거 답하는 거고요. 이번에는 뭐 하기다 음식 권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권하는 걸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거절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표현은 No no thanks 또는 뭐 땡큐도 가능합니다. thanks 한 다음에 거절하는 이유 안 뭐. 오케이, 그래서 full은 반대말은 그렇죠, 헝그리가 가능하죠 지금 상황에선. 그다음에 계속해서 생김새 묻고 답하는 거 다시 나왔습니다. Does she She have blonde hair. 이렇게 물으면 되겠고요. 이렇게 생김새를 물었을 때 이렇게 답할 수 있겠네요. Yes, she She is라고 하면 절대로 안 된다. 오케이, 그래서 얘하고 같나요? 다른가요? 다르죠. 얘는 숨어 있다 나온 조동사라고 했고요. 얘는 대신 왔죠? 뭐 대신 왔습니까? Yes, she. Has 군말머리를 갖고 있다. Has 안에 does 들어있으니까 does로 대신할 수 있고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시험 문제 중에서 다음 대화 중 어색한 것은 해놓고 이렇게 쫙 찍어놓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많이 물어봐요 이거. 그 다음 계속해서 생김새 묻고 답하기. Okay. 그래서 your dog이 만약에 수컷이라면 안만 길어봤자 주격 he, 암컷이라면 she니까 does 들어있는 형태. Okay. 그랬더니 it is Hughes. Hughes는 뭐 다른 표현으론 뭐 very big Hughes.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 생김새를 물었을 때. Long legs.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Brown fur.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거 묻고 답하는 겁니다. What do you need? 라고 물어봤더니 그 다음에 음식 권했을 때, 뭐 음식 권하는 거 다시 나왔습니다. Help yourself to this pitcher. 그랬더니 thanks 또는 thank you. I'm hungry. 그 다음에 좋아하는 거 묻네요. 케이크. What's your favorite cake? 그랬더니 대답이 Strawberry cake is my favorite. 아이고, is my favorite.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엄마랑 애가 대화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스멜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냄새란 뜻도 있고 냄새를 맡다란 뜻도 있고 냄새가 나다란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무슨 뜻이고? 냄새란 뜻인가요? 오케이, 그럴 리가 없죠. 무슨 시 자리예요? 누가 다 자리죠. 그러니까 이 스멜의 뜻은 냄새가 아니고 무슨 뜻이다?
냄새가 나던데. That은 어디에 있는 몇 개의 느낌? 저기 있는 관계. 좀 멀리 있는 하나의 느낌이니까 이거 주격 관계 대 아 주격 인칭 대명사 안만 길어봤자 is이니까 지금 여기 뭐가 들어있어요? Does가 들어있는 겁니다.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엄마가 물어봅니다. Do you want this key? 잠깐만요. Do you want this? 스파크 해 티 는 아 그렇죠 with crimson with cream 아이고야 아이고야 물어봐야 되는데 자 나중에 학교에서 수행평가 할 때 이런 거 실수하면 틀린다 했습니다. 묻는 말에 꼭 물음표 붙이세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 대신에 너는 먹을 거니? 이래도 상관없겠네. 이거 지금 이 전체 표현이 음식 곤학이니까 그쵸? 네. 그래서 너는 원하니? Do you want? 너는 먹을 거니? 너는 먹을 거니? Will you have? Will you have? 좀 더 공손하게 하고 싶으면 Would you have? 됐습니까? 네, 그랬더니 어 받아들이네요. Yes, please. I'm hungry. I'm hungry.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또 권합니다. Will you have some iced tea too? Iced 아이고야. Will you have some iced tea too? 그랬더니 이번엔 거절합니다. No thanks. 잠시만요. No thanks. Not thirsty. Okay.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제이가 말이 너무 많대요. Jay talks too much. Talks too much. Too much 토커다. 그 다음에 My baby cries all day long. Okay. 지금 이제 울다의 원래 형태는 뭐였는데 C, R, Y죠. Y로 끝나는 경우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뭐가 있으면 A 뭐가 있으면 이 자리 Y 앞에 뭐가 있으면 A랑 E랑 I 자 y 앞에 y 앞에 아이고야 아 에 이 오 우가 있으면 뭐 뭐라 그랬어요 영어로 바꾸면 a e i o 그리고 U가 있으면 Y 앞에 A, E, I, O, U가 있으면 어떻게 한다? 그냥 S만 붙이고 그 외의 것이 있을 때는 이거 A, E, I, O, U 아무도 아니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Dan은 버스 타고 학교 간대요. Dan takes a bus. A bus에 대해는 뭐 상관없고요. 얘는 지금 상황에서는 별 차이 없고요. Okay, then 안만 길어봤자 he니까 take에 does 들어가 있는 형태 쓴다. 계속해서 Laura mixes eggs and milk. 자, 원래 섞다는 mix죠. 네.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이유. 자, 이번에는 es가 붙는 거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떨 때 es 붙인다? 소리로 끝나거나 또는 글자 무슨 글자로 끝나는 경우 O로 끝나는 경우에 ES 한다. 스 소리로 끝나려면 단어의 끝에 S나 X가 있으면 스 소리로 끝날 거고요. 즈 소리가 되려 즈 소리로 끝나고 싶으면 S나 Z나
X가 있으면 S가 가진 두 가지 소리 Z, Z가 가진 소리 Z, X가 가진 소리 Zgzks. 기억나십니까? 네. Zgzks. 그 다음에 쉬 소리로 끝날라면 글자는? SH. 쉬 소리로 끝날라면? CH. 이런 경우에 ES를 쓴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낸시가 한국 노래를 듣는다? 낸시 listens to. 잠깐만, listens to. Korean songs. Korean songs. 오케이.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됐습니까? 한국의가 필요합니다. 어떤 노래? 어떤 노래? 한국의 노래. 그 다음에 여기까지 뭔가 비슷하네. 뭐 보라 안만 길어봤자 쉬고 낸시 안만 길어봤자 쉬네요. 그 다음 계속해서 내 친구들은 토요일마다 쇼핑 간대요. Saturdays. 이거 대신에 뭘 써도 된다 그랬는데? 이거 보세요. Every Saturday. 여기는 절대로 이거 쓰면 안 된다 했어. Every 뒤에 단수형이 와야 된다는 규칙이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번에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인데 My friends는 안만 길어봤자 주격 인칭 대명사 day로 바꿔 쓸 수 있으니까 두가 들어있는 형태 쓰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오케이. 그래서 미라스 커즌이 남자라면 이 여자라면 쉬니까 더즈 들어있는 형태 써야 된다. 오케이. 자 이제 묻는 말이네요. 더즈 밥 스터디 허드 했더니 대답이 No he doesn't. 오케이. 이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놓고 많이 물어본다. 안 된다 절대로. No he doesn't study hard. 그렇다면 얘하고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같죠. 오케이. 그 다음에 상대방 이름이 주한이에요. 그래서 리브? 이러고 물어봤더니 Yes, please. Yes, I do. 오케이. 그래서 어디가 틀렸게? 리브? 리브를 어떻게? 그 다음에 에이미와 제이는 자전거를 가지고 있니? 하고 싶으면 Do Amy and Jane have bikes? 라고 물어봤더니 없으니까 No they don't. No, they don't.
오케이. 그 다음에 지니가 스킬 수업을 받니? 라고 묻고 싶으면 수업을 받냐? 여기 있네요. Okay. 그래서 15분 정도 수업했고요. 아직 문장은 꽤 남아 있습니다. Okay. 그래서 틀린 거 두 가지. 너는 혼자 사니, 지니는 스키 수업을 받니에서 막혔고요. Okay. 그래서 공부해 오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나머지 부분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됐습니까? Okay. 수고했습니다.